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내가 마음을 열어야지 행복합니다. 남이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행복의 주체는 내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이들을 또 행복하게 해주면 그것도 또 대단한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게 배려고 칭찬이고 격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행사는 행복마을 가꾸기 추진위원회와 우리 화목문화예술단의 순수한 재능 기부와 자체 회비로서 마련된 행사라고 합니다. 산암동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열정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행사를 축하하고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 소개합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될 때마다 아주 인심 좋은 마을처럼 우렁찬 함성과 함께 반갑습니다 하면서 좀 박수를 크게 좀 맞아주세요. 시큰둥하시면 행복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인공이시니까. 먼저 불철주야 우리 구민 여러분께서 정말 바쁘게 열정으로 뛰고 계시는 서동욱 남구청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더 큰 목소리!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늘 봉사하고 계시는 김종무 시의원님 소개합니다. 네. 김춘섭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님 자리 빛내주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맹우 국회의원님 꼭 오시려고 했는데 너무 정말 시간 내시려고 했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대신해서 우리 임명숙 여성국장님이 자리를 채우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유관기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일학 청량농협 도항로 지점장님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학교 강당을 빌려주신 재혜덕 산암초등학교 교감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을의 치안,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박현수 야음지구대장님 고맙습니다. 이홍기 SK 홍보부장님 반갑습니다. 다음은 여러분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서남동 자생단체장님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소남 말씀드리면 일어나서 인사 좀 드려주세요. 표귀옥 주민자치위원장님, 박부경 동체육회장님, 하채자 새마을 분회장님, 홍순건 재양분회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규호 서남자율방범대장님, 장강원 자연보호협의회 회장님, 그리고 가장 수고가 많으신 오늘 행사를 주관하신 분입니다. 행복마을 가꾸기 추진위원회 변정만 위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또 재능기부가 있어서 이 공연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문화예술인을 함께 초대해 주신 정말 봉사를 실천하고 계시는 화목봉사의 박흥순 회장님과 화목문화예술단 박기남 단장님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분들 바로 행복마을의 주민 여러분들이 아닌가 싶은데 오늘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를 환영하는 환호와 박수 부탁드립니다. 행복마을 파이팅! 저 혼자 이렇게 놀고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이렇게 제가 보니까 탁 하면 이렇게 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저 혼자 너무 이렇게 놀고 있는 것 같은데 나 좀 한 번만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함께 행복마을 파이팅! 파이팅! 예, 예. 이제 좀 분위기가 잡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또 많은 분들이 지금 봉사하고 계시고 저 노란 조끼 입으신 분들이 바로 우리 마을 좋은 마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에요. 저분들에게도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서동훈 남구청장님 연말에 정말 바쁘신데 행복마을 찾아오셨어요. 인사 한 말씀 드려야 되겠지요? 청장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청장님. 네, 무대 올라올 때까지 박수 나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경식께서 분위기 잘 끌어주고 계시죠? 우리 행복마을 주민들 대단하십니다. 이 어려운 분을 사회자로 모셔서
굉장히 시간이 엄청 바쁘실 텐데 우리 사남동 행복마을 찾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네. 오늘 행복마을에 행복잔치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뵈었습니다. 우리 변정만 우리 이원장님 불필요한 우리 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시고 또 좋은 행사 만들어줘서 아마 행복마을로 성큼성큼 더 다가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김종무 시의원님 또 김춘섭 그리고 구의원님 또 우리 이번 생활적 개조 사업에 또 우리 도시 재생에 크게 힘을 많이 주는 박명우 국회의원님 아시죠? 아마 박명우 직접 참석하시고 싶을 텐데 못 오셔서 우리 임명숙 국장님 보내주셔서 함께 여러분들과 그 기쁨의 또 행복한 시간을 나누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응순 우리 하모봉사단장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이 재능기 보이시고 오늘 지구대 SK 뭐 학교 교감생일 뭐 우리 저 금융권 농협에서 함께 해주시고 정말 많으신 분들 함께 해주셔서 저도 오늘 오랫동안 여러분과 함께 즐기고 싶은데 연말 바쁘긴 바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즐길 준비는 되어 있는 거죠? 예. 저희 남구청에서도 여러분 이 생활여건 개조 도시재생 사업에 여러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좋은 말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주도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에 의견도 주시고 협조도 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야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함께 해주시고 함께 만들어 가시라 믿고 오늘 여러분 행복잔치 멋진 시간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청장님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우리 청장님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청장님 바쁘신데 행복마을 이렇게 챙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 앞서 뭐 소개해드렸죠? 행복마을 가꾸기 추진위원회 우리 변정만 위원장님도 모셔서 인사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면서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아, 아주 뭐 열정이 넘치세요. 마이크를 지금. 예, 반갑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서동호 구청장이 또 우리 서남동을 해서 너무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김종무 의원님 또 김순석 의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박명호 의원님이 한한테 왔으면 참 잘하고 또 친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참석이 못하고 임명숙 우리 국장님이 와서 조금 섭섭하네. 예. 그리고 우리 지구대장님, 그 다음에 우리 자생단체 또 모든 기관 단체장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막 우리 서남동을 위해서 저나 우리 위원님들은 우리 서남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여야가 좀 낙후된 이런 마을입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조금이라도 잘 살 수 있고 행복한 마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장님 이렇게 앞장서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마을이라는 그런 이름을 듣습니다.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도 박명호 국회의원님께 것 같아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때에 제2회 행복마을 작은 음악회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살기 좋은 서남동 만들기에 앞장서고 계시며 본 음악회를 마련하신 행복마을 가꾸기 추진위원회 변정만 회장님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아울러 동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장동희 공장님, 오늘 아름다운 공연을 준비하신 화목문화예술단 박흥순 단장님 비롯한 여러분께 감사의 큰 박수를 보냅니다. 서남지구 생활개선사업 선정을 여러분과 함께 자축하오며 서남동의 발전을 위해 저 또한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음악회가 되기를 바라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국회의원 박맹우 드림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련된 일부 순서를 마치고 이제 공연 순서 들어가는데 우리 청장님 지금 굉장히 바쁘시죠? 청장님 먼저 좀 일어나시더라도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먼저 배웅하고 그리고 우리 공연 시작하죠. 어떻습니까? 자, 청장님 고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네, 청장님 파이팅입니다. 네, 행복마을 많이 좀 챙겨주십시오. 여러분 끝까지 박수 좀 부탁드릴까요? 예,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음악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자,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수가 한번 나와야 됩니다. 난타 소리형 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리랑 나사팀이었습니다. 여러분 좀 더 많은 박수를 좀 보내주십시오. 계속해서 우리 화목예술단 또 전통 무용단이 있어요. 정말 실력이 있는 팀입니다. 우리 하덕순 선생님과 박금조, 박기남, 김정희, 이승희 다섯 분이 나와서 우리 전통 무용의 아름다움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실까요? 여러분 좀 더 큰 박수 주세요. 아, 오늘 정말 애써서 왔습니다. 자, 공연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수로 여러분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수님과 무용단의 전통 무용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모실 분들은 아주 멋진 댄스 스포츠 공연입니다. 우리 화목예술단에 다양한 공연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댄스 스포츠 공연을 주실 신복희 단장님이 이끄는 댄스 스포츠 팀입니다. 신양기, 서영실, 이민수, 이경순, 박순희, 최연서 이상 여러분이 나와서 아주 우아하고 멋진 댄스 스포츠 공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시 여러분 우렁차 남성과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dream that you would say to me. Won't you be my baby? Your love and fire spring crazy. Won't you see like ABC? Don't you see like ABC? 감사합니다. 아, 이 스포츠 팀의 아주 우아한 공연을 함께 했습니다. 고생하신 우리 음향팀에게 박수 한 번만. 정말. 아, 그리고 원래 순서에 그 색소폰 연주 있지요? 바로 이분들이 이제 전문 음향팀 하면서 휠 색소폰 동호회라고 색소폰 연주하시는 선생님들이세요. 김용철 선생님, 강호수 선생님, 박태현 선생님. 오늘 너무 중간이 복잡해서 순서를 빼려고 하다가 이대로 그냥 가서는 이분들 오늘 잠 못 주무실 것 같아. 우리 한번 연주 한번 청해 듣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뭐, 사실 충분히 이 마음을 제가 압니다. 여러분들께서 깊이 이해를 좀 해주시고 수고 많이 했어요. 어지간해서 우리 박 선생님 저렇게 당황하지 않는데 지금 거의 그 그래서 연주를 하면 또 마음이 풀어지잖아요. 에, 흙에 살리라. 그리고 김찬 박수와 함께. 네. 알겠습니다. 예. 이거 같이 불러요. 흙에 살리라. 청춘을 돌려다오. 됐나? 됐나? 됐네. 갑니다. 흙에 살리라. 짱짱 맞춥니다.
Bye.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합니다. 멋진 멜리댄스 공연입니다. 페르소나. 자랑하는 화목풍사에 자랑하는 화목예술단의 미녀팀이 있습니다. 아, 오늘 날도 쌀쌀한데 군반 타령 한번 멋지게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은데 말이죠. 아,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박금조 선생님, 박기남, 전현미, 정미, 이승희 선생님 다섯 분이 나와 계십니다. 자, 마이크를 자 네 자 다 들으셨네요. 아, 너무 예쁘시죠? 예. 대답 좀 하세요. 대답 좀. 여러분 오늘 무슨 입장권 돈 내고 왔어요? 그 돈 안 내고 왔으면 박수라도 좀 많이 치고 대답을 잘 해주셔야지. 일단 군밤 타령부터 밀리리아 뱃노래까지 여러분 이거 취임새가 있으면 얼씨구 하면서 시작. 잘한다. 얼씨구. 그거 한번 한번 해봐요. 그거 제대로. 얼씨구! 좋다! 그렇지! 이렇게 취임새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군밤 대령으로 출발합니다. 하던 내 구박이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멋진 우리 구성진 민요. 마이크 두 개만 해도 뽑아주고 가세요. 다운 악기를 준비한 분이 계세요. 오카리나 연주를 하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이 우쿨렐레와 오카리나를 연주해 주실 분들이에요. 자, 보면대를 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시죠. 어디다, 여기다 놓을까요? 네. 자, 마이크는 지금 보면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스탠드를 두 개, 이 두 개밖에 없죠. 네. 자,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놓고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노회수 선생님, 박태환, 전성자, 후숙자, 임영자, 한경희, 김명희, 김명순, 유연자, 정기주 선생님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박수로 다시 한번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아까 참 가위바위보 운이 없으셨던 분이시네요. 오늘 들려드릴 곡은요. 하모니카도 있고요. 우쿨렐레 함께해서 먼저 오카리나 연주로 You Are My Sunshine, 개똥벌레, 내 마음 별과 같이 세 곡을 연달아 감상하시겠습니다. 경품 추첨 남아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박수로 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서 이렇게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저 오늘 사회 오면서 별일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행복마로 왔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네, 자, 저쪽 저 싱어 두 명 마이크 주세요. 네, 우리 저 여학생도 주고요. 제가 뽑을게요. 자, 이렇게 하고 나는 너가 정말 관심이 간다. 너 이름이 뭐야? 이름이 뭐야? 이문우요. 네가 문우구나. 몇 학년? 6학년이요. 여자친구 있니?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력이 있는데 왜 여자친구 없을까? 우리 친구 아까 춤췄던 친구 이름 뭐예요? 마이크 대고 얘기해요. 이재우. 재우. 그리고 우리 친구들 다 자기소개 한번 해요. 우리 학생 친구도. 마이크 소리도 나야 되니까 잠깐만. 하나 둘 제가 뭐 할게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이거 좀 올려주세요 선생님. 선생님 이거 올려주세요. 그냥 마이크는 이제 없어도 돼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좀 더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아, 얘기해봐. 정유경이요. 정유경 친구. 자, 그리고 이 말. 이해주요. 이해주. 뭘 반말하고 있어? 아니 반말 아니야. 말을 너무 짧게 한다. 이해주. 이해주예요 이렇게 해야지. 아, 이해주. 박수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 네. 장윤지입니다. 아, 박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어? 김민주. 김민주. 아, 그리고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 김희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나영입니다. 아이고, 예뻐라. 우리 저 서남초등학교 아이들이 너무 예쁘네요. 그렇지요? 아, 아유, 우리 남학생들도 아주 재치가 있고. 자. 노래 부르고, 이 마이크가 좋으니까 그 마이크 써요. 자, 오늘 준비한 음악이? 꿈을 먹는 젊은. 남부목분 할머니 노래다, 이건 내들한테. 남부목분 씨가 불렀던 꿈을 먹는 젊은이. 그리고 두 곡 했다면서? 그리고 여행을 떠나요. 조용필. 그렇지. 얘들이 두 곡 우선 연주를. 아, 잠깐 기다려. 그거 얘기하면 안 되지. 그래. 짜고 하는 건데. 무슨 얘기 알아들었죠? 이렇게 눈치가 없어. 이렇게. 일단, 꿈을 먹는 젊은이 듣겠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앵콜이 나와야지 그렇게 되는 거지. 그지? 자, 음악. 가사 아시는 분은 같이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얘가 진행 본능이 있네. 아, 참. 자. 촬영. 네. 아, 멋지다, 멋지다. 자. 내일을 위해서 젊음을 불태워요. 아니 잠깐만, 야 너네들 두 곡 이상 못하겠다. 진짜 최선을 다해. 연습을 그렇게 안 했어. 지금 긴장한 거지. 그래 긴장한 거래. 이제 진짜 실력, 진짜 실력. 여행을 떠나요. 이거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절대 마음에 들고 난 다음에 앵콜 나와야지. 마음에 안 들어 앵콜 나오면 얘네들이 앞으로 사는 인생에 지장이 있습니다. 절대로 거짓으로 살면 안 되거든요. 진정 마음에 들 때는 앵콜 하세요. 아시겠죠? 박수 부탁합니다. 여행을 떠나요. 소리 질러. 잘 부르세요? 우루야, 나 너 너무 마음에 들어. 아니, 근데
여러분 사실 제가 이 마음은 저는 얘들한테 맡겨놨다가 영 이제 힘들까 싶어서 좀 도와준 것 뿐인데 얘네들이 변성기예요 변성기. 그래서 음정이 절대음이 안 나옵니다 절대. 지금 6학년 정도 되면 이제 그 이 성장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애들이 코 밑에 털도 나고 옆구리 털도 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목소리가 고음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음이 약간씩 프렌될 수밖에 없어요. 앵콜 안 하시나요 그때? 앵콜 앵콜 시작! 잘했지? 근데 이 녀석이 제 칭찬 안 했으면 그만하게 하려고 했거든요. 어떤 노래 하기로 했어? 앵콜송 어떤 거? 앵콜은 나성에 가면이. 야, 레퍼토리 참 잘 골랐다. 예전 영화에 나왔던 그 나성에 가면 있잖아요. 옛날에 세센트리가 불렀던 노래인데 심은경이란 배우가 불렀지. 장미영원하고. 여러분 이거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얘네들이 2절까지 하면 절대 안 시킬 거예요. 1절밖에 안 하니까. 박수로 청해주세요. 천사들에게 박수 부탁합니다. 얘들아 안녕. 얘들아 안녕. 아니 선생님 아세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인사하고 빨리, 빨리 차례 격려해야지. 은우야. 자 은우야 시작. 차렷 격려. 아 감사합니다. 너무 잘했어요. 정말 아주 좋았어요. 네네네네. 아, 우리 아이들이 참 우리를 편안하게 웃게 만들었네요. 그리고 이 무대에 서겠다고 20번이나 연습했대요. 얼마나 대견합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저